서해 바다 한가운데 빚어놓은 90여 개에 달하는 대자연의 조각들. 태고의 자연을 간직한 천혜의 섬. 함께 떠나는 특별한 보통날. 그 섬 아리 오늘은 원산도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선경입니다. 오늘 드디어 그 섬 아리 대망의 첫 번째 편, 원산도 편인데요. 드디어 섬에 가는 만큼 제가 간식도 챙겨오고 멀미약도 챙겨오고 잔뜩 다 챙겨왔습니다. 어젯밤부터 지금 배 탈 생각에 너무너무 설레서 잠도 못 잤는데요. 오늘 배 타고 가는 거죠? 차로 이동할 겁니다. 네? 에? 어떻게 차를 타고 가요? 차를 타고 섬에 간다니 믿기지 않았는데 정말이었네요. 안면도와 원산도를 잇는 웅장한 모습의 원산 안면대교. 이곳을 이용해서 오늘 원산도로 들어갑니다. 저 드넓은 바다에 펼쳐진 원산 안면대교. 시원하게 쭉 펼쳐져 있는 모습에 와, 정말 감탄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날씨도 너무 좋고 바다도 엄청 탁 트여 있어서 마음이 막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가는 길을 멈추고 다리 위를 걸어보았습니다. 다리 위에서 본 바다는요, 장관 그 자체였는데요. 혼자 보기 너무 아깝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볼까요? 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진짜 너무 좋아요, 날씨가. 제가 장담하건대 여기는 곧 엄청난 핫스팟이 될 것 같습니다. 원산도의 명물이 될 원산 안면대교를 뒤로하고 목적지인 원산도로 다시 출발! 드디어 서야섬의 문화와 경제의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는 원산도에 도착! 예, 신난다! 원산도는 고려시대에는 고만도라고 불렸는데요. 고자를 고을과 같은 의미를 가진 원자로 고쳐서 원산도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보령시 대천항에서 서쪽으로 11km, 안면도 영목항과는 불과 1.8km 지점에 위치하며 연륙도서를 제외하고 충남에서 제일 큰 섬이랍니다. 더불어 서해안에서 일출과 일몰을 모두 볼 수 있는 곳이라는 점 머릿속에 저장! 오늘은 차를 타고 이곳에 왔지만 대천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시원한 바다바람 맞으면서도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차량 선적이 가능한 카페리로 유동적이긴 하지만 보통 하루 4차례 정도 대천항에서부터 운항하는데요. 원산도에는 크게 저두항과 선촌항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떠나가는 항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평온한 분위기가 복잡한 마음도 따뜻하게 보듬어 줄 것 같네요. 와, 여러분, 여기가 원산도 선촌항이라는 곳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배들도 보이고요. 뭔가 귀엽고 아기자기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좀 사람이 많은 바닷가를 많이 갔었는데 여기 또 여기만의 평온하고 또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선촌항에 들어오면 저기 빨간색 등대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이 빨간 등대도 여기 원산도의 명물이라고 하네요. 이곳이 또 인생샷 건지는 장소라는 사실! 이럴 땐 빨리 셀카 찍을 준비해야죠. 하나, 둘, 셋! 사실 등대하면 조금 쓸쓸하고 그런 어딘가 고독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원산도에 있는 빨간 등대는 색감 때문인지 더 귀엽고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 보면 볼수록 더 매력있고 예쁜 그런 등대인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도 어서 오셔서 인생사진 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산도의 중심지 선촌항에는 경찰서, 은행, 그리고 마트 등이 있는데요.
여기저기 신나게 구경하다 보니까 너무 배고파지네요.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우선 밥부터 먹어볼까요? 원산도 식당으로 고고! 여러분, 제가 원산도 바지락 칼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짠! 와, 바지락을 엄청 많이 넣어주셨어요. 와, 진짜 맛있겠다. 제가 너무 배고픈 상태거든요. 지금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출 수 없는 폭풍 젓가락질 보이시나요? 하, 국물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아, 또 먹고 싶다. 국물이 맛있는 원산도 칼국수. 제 점수는요? 너무 맛있어요. 밥도 배불리 먹고 소화도 시킬 겸 해변 근처의 소나무 숲에 왔는데요. 소나무 향과 자연의 ASMR. 이곳에 서 있기만 해도 몸과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네요. 여유를 찾으며 시간 보내기에 더없이 좋은 곳인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웰니스 하시잖아요. 이곳이 말 그대로 웰니스의 최적지! 여기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이 소나무 향기랑 그리고 저기 있는 바닷소리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 그냥 하루 종일 있으면 자연스럽게 힐링이 될 것 같아요. 꼭 와보세요. 매력 넘치는 원산도의 또 하나의 매력은 오봉산, 사창, 원산도 저두 등 크고 작은 해수욕장이 있다는 점인데요. 저는 오늘 원산도에서 가장 넓은 원산도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여러분, 원산도 해수욕장에 간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와, 바나나! 너무 예뻐! 와! 원산도 해수욕장은 해변의 길이가 약 2km에 이르는데요. 부서지는 파도 소리와 시원한 바닷바람은 마음을 뻥 뚫리게 하고 모든 고민과 걱정 이제 안녕! 원산도 해수욕장 방문 기념으로 모래 이름도 써주고요. 그 사마리 현산경. 생태 체험도 한번 해봤습니다. 보이세요? 엄청 많아요. 톤만 넣어도 이렇게 고둥이 딱 보이는데요. 아이 때로 돌아간 것처럼 즐겁게 생태 체험을 하다 보니까 문득 원산도 아이들은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 많이 잡았죠? 아, 저 섬체질인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그래서 원산도에 대한 얘기를 더 듣고 싶어서 35년 동안 원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셨던 어르신을 만나봤는데요. 원산도 아이들의 옛 모습들도 들어보았습니다. 네, 엄청 학생들이 많았었어요. 네. 운동을 하려면 운동이 꽉 차고 네, 아. 소풍 같은 걸 가려면 네. 동네 잔치였어요. 그때는. 아유, 재밌었겠다. 그러니까 원산도 네. 곳곳을 안 가본 곳이 없고 아. 전부 다 돌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참 좋았습니다. 35년간의 긴 근무를 마치시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는 옛 물건들을 아쉬워하던 어르신은 하나씩 물건들을 수집해 오셨다는데요. 마치 비밀 창고처럼 평소에 보지 못한 것들이 잔뜩 있어서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결국 그 안에 담긴 추억들을 하나하나 모아오신 거죠. 원산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도로 보이시죠? 이제 원산도는 이 길 끝에서 바닷속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길을 만나며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바로 원산 안면대교에 이어 국내 최대의 해저 터널인 보령 해저 터널이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천항에서 원산도까지 이어진다고 하니 보령 해저 터널을 통해 앞으로 더 자주 원산도를 와봐야겠네요. 바람의 길을 따라 그곳에 가면 사람이 자연을 닮아가는 그 서말이 오늘은 원산도를 만나봤는데요. 시원한 갯바람은 찌든 가슴을 씻어주고 맑디맑은 바닷물 소리는 꿈을 심어주는 그리고 바람이 기억하며 시간도 쉬어가는 그 서말이를 천천히 만나보세요. 내 삶의 페이지에 행복한 모습으로 기록될 것입니다.